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한달 전에 저를 찾아와서 가게를 하려고 한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한번 저한테 질문한 사주입니다. 가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네 가지를 봅니다. 사주에서는 네 가지 장사. 첫 번째는 사주에서 시를 봅니다. 시. 태어난 시에서 공망이 있느냐, 없느냐. 시에 공망이 있으면 저는 보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식신상관, 식상의 유무를 봅니다. 식상의 유무. 식상이 잘 형성이 돼 있냐, 또 통근이 돼 있냐, 이걸 제가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어쨌든 사주는 좀 신강사주가 좋습니다. 신강사주. 신강사주는 아니더라도 준신강 쪽, 그러니까 허한 신약사주, 신허한사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 원판에 재물, 오행상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의 유무를 봅니다. 재물. 다섯 번째, 문서운을 봅니다. 사주에서 문서를 상징해주는 오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보고 척 보고 답변을 해줘야겠죠. 빨리 공망을 보자. 기묘, 기묘니까 여기는 뭐냐? 14, 6이니까 신유다 이렇게 보겠죠. 공망은 신유. 공망이 있냐 없냐? 없다. 이건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식상의 유무를 왜 보냐? 식신상관은 손님에게 이 사주에서는 손님을 상징을 해주고 기토니까 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식신상관이 금입니다. 금이 손님, 돈을 몰고 오고 손님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식상의 유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상이 있어야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볼수 있어요. 식상이 있어야 유연성이 있고, 식상이 있어야 꾀와 재주를 부리고, 식상이 있어야 진상 손님들도 잘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고, 특히 식상은 또 누구냐? 손님도 상징해주지만 종업원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종업원이고 직원이에요. 직원이 사주에 없으면 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에 대한 능력도 갖고 있어야지만은 당장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직원들이 잘 들어와서 함께 해줘야 그게 붐이 되는 것이지, 들어와서 그냥 오고 나가고 또그 직원을 잘 통제할 수 없다면은 이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식신상관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주에서 토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 있냐 없냐? 사주에서 보니까 오행상 금이 없다. 그런데 진 속에는 유금을 갖고 들어온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데 금 자체는 여기서 크게 지금 발휘를 하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모를 표시해야겠죠. 자, 사주에서 신강사주냐. 기토를 살려주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오로지 진토 하나밖에 없다. 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기운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자진 수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는 뭐냐. 신강에서 신강사주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허한 신약사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준 신강 쪽에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은 어떠냐? 기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토니까 재는 여기서 수를 이야기해 주는데 물, 수는 여기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가 굉장히 많다. 수다. 수가 많으면 이런 사주는 재다신약으로 갈 수가 굉장히 있다. 그런데 빨리 이때는 대운을 보자. 48세, 그러니까 44세에서 54세 사이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기해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다. 임수. 임수가 들어있으니까 수현상이 더욱더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수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주서 문서를 상징해 주는 오행, 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바로 뒤에 화기운이 있냐. 여기서 보면 화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없다. 이렇게 보겠죠. 화는 없다.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상은 없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문서를 잡고 가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12 운석을 한번 보자. 기. 자예술이니까 얘는 절지에 해당이 되는구나. 시지는 절지. 얘는 병에 해당이 됩니다. 병. 병. 12운석에선 병에 해당이 되고, 지는 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절지에 해당이 되고. 자, 아군이 사주에서는 12운석으로 봤을 때 아군이 없습니다. 다 적군만 형성이 돼 있다. 아군이 굉장히 약하다. 근데 갑기합을 하고 있고 갑기합을 하고 있다. 천간에서 두 번의 합을 하고 있다.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직원이나 아니면은, 아니 그 직장 생활이나 관직적으로 나가라는 그냥 명이 때려져 있는 사주인데, 이분이 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지, 수가 많이 있으니까, 재가 많이 있으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 사주는 조금 어려움에 겪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신사로 보면은 신자진으로 보면 해는 해자니까 망신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망신살. 자, 그러면 망신살이란 것은 어떤 일을 도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그것을 결과를 어떻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자영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공망은 이 사주에서는 없으니까 이것은 좀 괜찮다. 그런데 식상의 유무를 보자. 금 기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유금, 진 속에 유금이 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주는 신자진 사마보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수다 금침이 됩니다. 금침. 수다 금침. 결국은 물에 의해서 금은 씻겨져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있다가 결국 뭐냐?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신강사주. 이 사주는 기토 하나의 뿔을 갖고 있는데, 대운에서 다시 또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니까, 얘가 근본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신강으로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토는 습토입니다. 습토. 습한 땅이에요. 근데 사주에서 온통 물바다예요. 근데 얘가 습한 땅에서 진흙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진흙. 진흙인데 대운에서 해는 또 겨울을 상징해줘요. 겨울에 물기운을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뻘이 될 수밖에 없다. 뻘. 바닷가 같은 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뻘 위에다가 흙 위에다 진흙 위에다가 목을 심었다. 어떤 일을 심었다. 목적을 심었다. 심었는데 얘에서 결과가 나와줘야 돼. 금이 나와줘야 돼. 좋은 결실이 이루어져야 돼. 얘는 음지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햇빛이 없기 때문에 음지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뭐냐? 어떤 일을 목적을 심어내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긴 했는데 뭐냐? 결실이 없다. 결실이 없으니까 오픈해놓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 사주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것 또한 뭐냐? 재끼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재물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보자. 사주에서 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시 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런 사주를 재다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재다신약.
제라 신약 사주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기운을 많이 취하다가 몸이 약해진다. 결국 뭐냐?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하나를 가지고 검증해보자.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건강을 이야기해주는데, 금 자체가 수다 금침이 됐다는 거예요. 장사하게 되면 재물을 취하려다가 건강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손님이 안 오니까. 왜? 종업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픈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문서를 상징해 주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본인이 토니까 화가 문서입니다. 자, 보자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화가 있냐? 없다. 없는데 얘가 어디냐? 정임을 갖고 들어온다. 허신을 자자가 들어오니까 오를 갖고 들어오는데, 34세, 44세는 오를 잘 활용을 했는데, 없는 오를 활용을 했는데, 44세에서는 있는 것마저 정임화보로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면 이때는 거의 불이 꺼졌다. 태양빛은 꺼졌다. 화의 기운은 꺼졌다. 그러니까 문서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다안 된다. 얘 하나만 조건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어렵다. 그리고 당신 특성이 그렇게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좀 진상 손님이 아니면 좀 힘든 손님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걸 유연성 있게 넘길 수 있느냐? 전무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거죠, 본인이. 그런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 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제가 들어오니까 돈을 한번 벌고 싶어서. 그리고 인신사회가 들어오니까 영마지살이니까 뭔가 내가 이제는 좀 움직이고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어왔다. 이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니까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반기를 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주는 여러분들 함께 보았지만 아니다. 그러므로 반대를 저는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